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에서 시작된 메가시티 논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기됐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되살리자 이참에 양산과 김해도 부산시에 편입시키자는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는 왜 실패하게 됐는지, 그에 앞서서 메가시티가 행정통합으로 가능한 일인지 윤파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태 의원. 메가시티를 다시 꺼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떵떵 말로만 해놓고 이게 제대로 실천적으로 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부울경 특별연합은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였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30여억 원을 들여 3개 지자체 공무원 29명이 준비 절차를 밟았습니다. 약 2년 만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울경이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법적 근거, 행정적 절차가 갖춰진 상태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출범 10달도 안 돼 폐기됐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결국 동력 부족으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부울경 시도를 오가는 통근 인구는 하루 22만 명. 내부 동력은 충분했습니다. 3개 시도를 잇는 광역교통망은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울산으로 출근하고 저는 부산으로 출근하는데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염원에도 메가시티가 좌초된 건 지방선거 이후 교체된 울산과 경남의 시도지사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바뀌면서 강력에 바뀌고 나서 이제 좀 결이 많이 달라지게 됐죠. 이번엔 양산시와 김해시를 더해 새로운 메가 부산을 만들자는 주장. 부산시 양산구, 김해구를 만들자는 건데 이런 단순한 행정통합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이 핵심인 메가시티의 근본 취지와 어긋납니다. 양산과 김해를 합쳐 89만 명, 경남으로선 전체 인구의 27%가 유출돼 대도시 빨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라는 것은 상호 흡의에 좀 기능적인 보완성을 위해서 네트워크화 시킨다는 이야기거든, 저게. 통합되면 다 이게 메가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김해하고 저 양산권도 그렇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이 메가시티를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지난번에 특별자치연합을 우리가 안 하기로 한 것일 뿐. 하지만 방법은 모호합니다.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주민 무관심을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 경제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첫발을 뗐지만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체제로 만들어진 부울경 광역경제동맹이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메가시티 관련 조례를 폐기했던 여당 소속 부산시 의원까지 입장을 180도 바꿔 부울경 특별연합을 되살리자고 주장하면서 메가시티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